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프인지라고도 부르죠. 이건 15A 스케줄 10 스테인레스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두께는 2.11mm입니다. 파이프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용접하기는 점점 더 까다로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소구경 파이프를 빠르게 용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소구경 파이프들은 파이프와 파이프가 용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엘보, 티 조인트, 레두시아, 캡, 이런 연결 부품들과 용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들을 용접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를 자르고 그라인더로 갈고 베벨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파이프 사이에 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루트 패스를 한 후에 또한번 파이널 용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용접 작업 공정입니다. 필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샵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샵에서는 턴테이블이나 로테이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를 돌려가면서 편한 자세로 용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업 공정을 더 줄인다면 전체적인 작업 시간은 더 짧아집니다. 이런 연결 부속들은 절단면의 일부가 베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는 절단했고요. 절단면은 베벨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오른쪽 파이프는 베벨링하지 않았고요. 왼쪽 파이프는 베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용접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갭 없이 용접하는 테크닉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여드린 방법과 용접 원리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는 두 개의 파이프 모두 베벨링을 하고 그라인더로 파이프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베벨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결 부속들은 베벨링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러면 한쪽 파이프에만 베벨링이 되어 있겠죠. 이것만 하더라도 작업 준비 시간은 많이 짧아집니다. 그 외에도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더 있습니다. 가접을 할때 파이프 내부에 가스 퍼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브릿지 태그 같이 가접을 하면 파이프 내부가 산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접을 하면서 가접 부분을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 사이에 갭이 없기 때문에 채워야 될 공간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용접으로 용접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작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용접 방법은 이렇습니다. 용접봉은 용융풀에 붙여두세요. 용접봉을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접은 가접을 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용접봉을 녹여서 파이프에 침투시킨다고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때 용융풀의 작은 파도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접 방법은 이렇습니다. 용접봉은 파이프에 붙인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가접을 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용접하시면 됩니다. 용접 이동, 용접 이동. 시작 전류 용접 크레이터 이동. 다시 용접 크레이터 이동.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용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크레이터 반복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좀 더 쉽게 용접하실 수 있습니다. 2.0mm 용접봉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표면 비드가 더 두꺼운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mm 용접봉을 사용하고 침투되는 깊이를 줄이면 표면 비드가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또는 조금 더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해서 표면 비드를 더 두껍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2.4mm 용접봉으로 용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표면 비드는 더 두꺼워지겠죠. 전류는 이전과 같은 150A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용접봉만 2.0에서 2.4mm로 바꿨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오늘 보여드린 용접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용접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용접 방법은 보기보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파이프 두께가 2.11mm 입니다. 파이프 두께가 얇기 때문에 침투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영접사분들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영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영접 테크닉은 원하는 영접 비드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두께의 영접봉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얇은 영접봉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양한 영접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고 더 빠르고 더 좋은 영접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시면 소주 한잔 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집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안전이 제일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영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영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영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